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뚱땡이 선생님 최원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주제에 따라서 토픽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주제에 따라서 토픽 공부를 해야 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토픽은요, 문제 은행 방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자, 문제 은행이 뭘까요? 원래는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고 그것을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은행 방식은요,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옛날에 만들었던 문제를 다시 꺼내서 시험으로 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두 번째, 반복되는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따라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배경 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읽었을 때 이해가 아주 쉽게 돼요. 이 내용 전에 봤었는데 또 나왔네. 아, 나이 내용 알아. 우리는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답안을 찾기 아주 쉽겠죠. 네,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스트레스 주제는요, 토픽에서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산책을 할때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떠오른다고 한다. 자, 사람들은요, 산책을 할 때,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리자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떠오른다고 한다. 자, 여러분, 아이디어가 뭐예요? 아이디어는 영어예요. 뭐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이제 이뜨엉머이죠. 이뜨엉머이. 떠오르다가 뭡니까? 원래 떠오르다는요, 노일렌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뜨엉머이 노일렌. 아, 이건 뭐냐면 니사, 녀사. 그래서 생각이 나다랑 똑같은 뜻입니다. 아, 자,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은 사람들은 산책할 때 스윙이 이뜨엉머이니요. 이런 뜻입니다. 색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응어이마, 인규, 모삭, 그 이유가 리저더라, 바로 초록색 때문이다라고 한다. 초록색, 초록색, 뭐예요? 뭐 사인 락이에요. 왜냐하면 초록색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아, 이 모쌍 락거이는 람덤럼과 뭐 살라 토이마이.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이 여유로운 상태에서 걷다 보면 네마 그 띠업둑 니보 콤비 스트레스 그 빙띵 여유로워 대디 좋은 생각이 나온 거야. 아, 대넨 스트레스 이등 뭐이.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이 1번입니다. 초록색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긴장도 풀어줘요. 이 자이또와 스트레스, 뭐 자이또와 깡깡.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답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주제의 내용을 기억하라고 했죠? 사람들은 산책을 해요. 왜요? 아, 산책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러면 왜? 왜요? 왜 산책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왜냐하면 초록색 때문이에요. 초록색 왜요? 아, 초록색은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왜 우리가 산책을 가면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들이 무슨 색깔이에요? 맞습니다. 나무들도 초록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책을 할때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두 개네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색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초록색이 필요합니다. 초록색은 스트레스를 풀게 만듭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네, 다른 문제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이번에도 이렇게 색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뭐, 싹이죠. 그래서 색을 뭐뭐뭐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 예를 들어
소극적인 아이에게 소극적이다가 뭐예요? 까건 썰라 미동이에요. 폼주동 소극적이다. 밝고 따뜻한 색으로 방을 꾸며 주는 게 좋다. 게 장치 폼과 건 모사 썰라 엄압 그러니까 상. 그 다음에 빨간 꽃 그림이 있는 책장으로 아이의 방을 장식하면 경쾌한 느낌을 주어 아이의 감정을 밝게 해준다.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뭔가 소극적인 아이들한테는요, 뭐라고 했어요? 밝고 따뜻한 색, 그 다음에 빨간 꽃 그림. 이렇게 하면 아이를 밝게 해줄 수 있어요. 아하, 뭔가 밝고 따뜻하고 빨간색은요, 람카건 살라 상수 뜸창 살라 띠극 주동 이렇게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는 응어라이죠. 아이의 성격이 공격적이야. 공격적이다는 뭐냐면 조금 막 행동 살라 마울룩 막 이렇게 막 하이 나잉나이 가오나이 헬렛나이 이런 게 이게 곰킥 이런 뜻이에요. 초록색이 잘 맞는다. 초록색이 나왔어요. 왜요? 초록색은 뭐예요?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다. 초록색은요, 분위기 뭐 공기 토이마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다. 이게 밍띵이란 뜻이에요. 일단은 뭐 정답은 이게 3번이긴 하지만 아까 말했죠.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봐야 돼요. 두 개의 내용이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은 뭐예요? 초록색은요, 뭔가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밍띵 해준다. 아까 위의 내용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위의 내용이 뭐였어요? 초록색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도 해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똑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공격적이라면, 초록색 방을 만드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를 좀 편안하고 밍띵밍띵하게 만듭니다. 어때요? 똑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말했던 이 주제에 따른 이 토픽 공부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토픽에서 스트레스가 나와? 그러면 스트레스, 초록색, 마음 편하게. 이거를 콤보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스트레스, 초록색,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관련 주제라면 여러분들이 미리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찾을 때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재미있게 토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